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 인스타그램 SN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영업장소에서 하는 일은 기술자거나 경찰이거나 모두 다른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은 뭘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뻔하거든요. 소바를 만드는 거죠. 제가 소바 체험 교실을 운영하면서 혼자 있을 때 뭘 했는지 떠올려보면 소바를 만드는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소바 체험 교실을 개업했을 당시 실험해보고 싶은 레시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스타벅스 커피를 사다 곧바로 메밀가루와 섞어 만들거나 쑥을 찧어넣거나 우유에 소바를 찍어 먹는 많은 실험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딸기까지 섞어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해봤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러한 경험은 너무너무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장난 같을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보기 힘들어해서 시간이 아주 널널할 때였습니다. 물론 소바 체험을 하는 손님들이 많았다면 실험 시간은 짧았겠지만 자이든 타이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스마트폰과 혼자 놀기에 연관관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많이 발전해서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기도 하고 글씨를 조금 크게 해서 글을 읽기도 하는 저의 상황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봐야 하는지라 목이 뻐근해오면 스마트폰을 오래 본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컴퓨터 세대인 저에게 스마트폰은 저질이었습니다. 막말로 지금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컴퓨터일 것 같은데요. 소바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친하지 않은 덕에 의도치 않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된 것이죠. 지금도 글을 쓰고 있지 않은 시간에는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제 옆에 주차시켜 놓는 것이 편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순간 찍은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에서 100만의 조회수가 나올 수 있고 하루에 100명이 넘는 팔로워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요. 웬만한 소도시의 인구를 훌쩍 넘는 100만 명이 내 계정에 들어왔다고 영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느냐?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섣부른 희망보다 우선은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한 가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유튜브든 인스타든 그쪽에서 봤을 때 꾸준한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SNS를 겨우 한 달 열심히 했다고 100만 명의 거대한 비행기를 띄워주지 않습니다. 음료수 한 병 툭 던져주고 말 것입니다. 아니 마라톤에서 음료수를 놔두듯 찾아 먹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블로그나 네이버 TV, 유튜브에서 좋아요는 소통입니다. 특히 인스타는 매일 하트를 주고받는데요. 댓글은 못 달더라도 상대방의 피드가 매일 올라오면 하트를 줌으로 내가 계속 활동하고 있고 최소한의 소통을 하는 계정이라는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 세계인들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SNS는 한국의 작은 카페에 관심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왜 꾸준해야 하고 소통이 중요한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너와 나 둘 정도는 경쟁이 쉽지만 전 세계인들을 상대해야 한다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의 계정에는 케이크 사진이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늘씬한 누나들의 인스타그램만 쫓아다니거나 명품 계정만 찾아본다면 케이크와의 연관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본인의 케이크는 알리고 싶고 남의 케이크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얌체 계정이 되는 것이죠. 자영업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 자신의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SNS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경험을 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우선 본인부터 경험을 쌓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건 사업으로 시작했을 때는 보통의 사람보다 자신의 시간을 꾸준히 갈아 넣어야 한다는 생각은 만국 공통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